PC방 가본 적 없죠? 아 저도 있죠. 저희 집에다 그 DDR 기계 있잖아요. 아니 그건 집이고 오리지널 펌프장에 가서 그 펌프 기계 화살표를 밟아야죠. 밝긴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. 네, 사람 하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.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노래 준비하면서요. 네. 거의 펌프장 베스트 한 5 정도 노래가 있어요. 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 버터플라이 이 노래 있고요. 요거는 약간 한 중간 레벨. 네. 그리고요. 클론의 Tonight is the night. 아 알죠. Funkin' music is the night. 이 노래가 있고요. 예, 예. 하이라이트 BPM 162의 네.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있어요. 이거는 진짜 거의 고수들이 막 한 뭐 이렇게 막 막 위에서 막 나이키 네. 차고 막 이런 그런 노래인데요. 샤디가 제가 예. 그동안 중에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샤디가 왜 이렇게 신난 거예요? 네, 펌프장 너무 좋아했거든. 펌프장. 펌프장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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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앨범 잭스키스의 예. 컴백도 있어요. 컴백. 따라다따따라라 어. 컴백. 컴백. 어머 예. 어떡해. 왜요? 집에다 어떻게 기계 하나 놔드려요? 아 미치겠네 그래서 정말. 그래서 제가 네. 이 노래를 또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예. 옛날 추억이 있어서 아, 골랐는데 알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 벌써. 네. 김수진님이 펌프. 추억이다. 야, 이거 봐요. 알겠습니다. 김유신님도 역시 샤디 그 90년대 갬성.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 아마 말을. 많은 분들이 이 추억 속의 이 노래 네. 어, 생각하실 겁니다. 자 네요. 저는 여기까지입니다. 진짜 길게 소개했네요. 네. 제 곡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